안녕하세요. 자동차 지식 채널 카놀로지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카놀로지 채널. 앞으로 올리게 될 영상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몰랐었던, 알고 싶었던, 그리고 헷갈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직렬, 병렬, 그리고 직병렬,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직렬형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렬형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쉐보레의 볼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쉐보레 볼트가 직렬형 하이브리드고 그것 때문에 직렬형 하이브리드가 먼저 시작이 되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보면 직렬형 하이브리드가 볼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이제 발전기의 역할만을 하여서 엔진에 딸린 제너레이터가 무조건적인 발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너레이터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엔진은 발전기의 역할만을 수행을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생성된 에너지는 배터리로 이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전적으로 이제 모터가 담당을 해주는 시스템, 이것을 바로 직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게 될 때 모터가 먼저 자동차를 구동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모터가 점점 큰 힘을 더 내주게 됩니다. 이때 배터리의 충전량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충전량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에 붙어있는 제너레이터가 충전을 담당을 해주면서 배터리의 충전량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요. 점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모터는 그에 따라서 더 큰 출력은 배터리로부터 모두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직렬형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볼트가 왜 직렬형 하이브리드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엔진의 동력이 직접적으로 구동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직렬형 하이브리드보다는 직병렬 하이브리드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병렬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직렬형 하이브리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직렬형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서치를 한번 해보면 BMW사의 i3 렉스 버전을 이제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i3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기차가 맞아요.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장거리용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인지 익스텐더, 이 레인지 익스텐더 모델이 뭐냐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을 해가지고 달리기를 모터로만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어서 점점점 이제 충전량이 적어진다면 나 이제 배터리가 필요해 라고 신호를 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i3 렉스 버전에서는 650cc 2기통 작은 BMW 오토바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작은 엔진이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전기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 발전이 된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이 되게 되고 그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모터를 다시 구동을 시키고 구동된 모터를 가지고 출력을 담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렬형 하이브리드 장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엔진이 서로 동력축이 한 라인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 따로 엔진 따로 작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모터 같은 경우에는 구동축과 묶여 있기 때문에 구동축에 가까이 배치를 하게 되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충전만을 담당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동차를 설계할 때 조금 더 레이아웃에서 편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은 가장 효율이 좋은 점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로 충전을 할 때 가장 양질의 배터리 전류를 충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렬형 하이브리드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단점이라고 하면 전체 자동차의 에너지를 모터 혼자서 담당을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엔진 자체가 구동에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모터 혼자서 전체의 힘을 다 담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의 에너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동력을 모두 담당하기 위한 큰 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큰 모터에 따라서 배터리 역시 용량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큰 배터리의 용량을 엔진을 돌려서 충전하려면 그에 맞는 엔진의 크기 선정도 필요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그 엔진의 크기, 배터리의 크기, 모터의 크기까지 전체적인 크기가 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터 같은 경우에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효율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 효율이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따라서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엔진까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최적에 맞는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맞는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엔진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직렬형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렬형 하이브리드와 직병렬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직렬형 하이브리드보다 어떤 점이 장점이고 또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 하이브리드와 일본의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많은 접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어떤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을지 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지식 채널 카놀로지였습니다.